제가 대학 입학하고 첫 여름 휴가를 갔어요. 네네.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어허. 에, 휴가 명소 1번지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휴가 명소 1번지요? 젊은이들이 다 모인다는 곳. 해수욕장인가? 어디예요? 부산 해운대요. 아, 해운대 해수욕장 맞군요. 네. 어허. 이간이 나는 여름에 놀러 간다. 도대체 어디로 가냐구. 어디긴 어디야 바로 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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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모여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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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는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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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있는 곳. 아, 정말 당시에 해운대 인기 정말 많았나 봐요. 아 그러면요. 해운대 해수욕장이 1965년에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나 지금이나 이 여름 휴가철만 되면 수십, 수백만 인파들로 이게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찾는 명소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인기인데 당시에 젊은이 휴양지의 1번지면 그러니까. 예. 그때도 사람 진짜 많았겠어요, 유창원 선생님. 아, 사람이 말이죠. 예. 인파가 그렇게 많은 데는 처음 봤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삼각 팬티만 입고 다니니까. 아, 그 모습도 처음 보는 모습이고. 내가 전주 촌놈 아니요. 예. 촌놈이 보니까 체다를 못 보겠어. 아, 또 여자들은 그때 아, 그렇죠. 비키니를 입었나 봐요. 예, 그래서 땅바닥만 보고 이렇게 댕겼는데. 아이고. 바다 구경 가서. 기왕이 왔으니까. 네네. 옆으로 슬쩍슬쩍 봤더니. 네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다 아무 거시기가 없어. 부끄러운 점이 없어. 그래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났더니는 잠잘 곳도 대책 마련도 안 했고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아유 그러니까 또 너무 노는데 심취하시는 바람에 그렇지. 또 숙소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네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돗자리도 피워놓고 자는 사람. 아 여름이니까. 예. 텐트 자는 사람. 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예. 모래를 깊이 팠어요. 어. 파고 고개만 냉겨놓고 거기서 싹 묻어줬어 서로. 아 묻어줬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추울까 봐서. 그래서 고개만 내려놓게 잤어요. 밤에 잘 때 안 불편하세요?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춥고 얼마나 그쵸. 속으로는 서글펐는가 몰라요. 대책 없이 와갖고. 그 다음날도 재밌게 노셨습니까? 못 놀았어요. 왜요? 이제 잠을 잘 때 우리가 이제 소지품이 도둑맞이 감싸서 친구하고 나오고 이제 둘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데다 모래 속에 잘 묻어가지고 표 안 나게 해놨거든요. 자고 났더니 누가 싹 가져가 버렸어. 아니 그걸 가져가면 어떡해요? 모래에다가 넣어놨는데요? 그 근처를 다 뒤져봤어요. 나오지는 않지? 예. 모래 속을 파고 댕기지? 그렇죠. 흙은 다 이렇게 구덩이 만들고 다니는 거니까. 예, 우리는 돈이 있어야지 돈을 싹 잊어버려서. 아이고. 예, 그래갖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떡해. 야, 이거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산 해운대까지 가서 수염도 못 하고 아, 수염도 먹을 못 것도 못 하고 자갈치 시장 가서 회 먹으려고 돈도 갖고 간 거 회 구경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그 뒤부터는 해수욕장은 한 번 간 일이 없어요. 아이고.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지금 그 최고단 선생님께서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요, 선생님? 아 진짜. 유창 선생님 요령이 없었네. 아, 요령이 없었어요. 내가 요령을 가르쳐 줄게.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요? 65년 전 예. 여름 한강 네. 가장 휴가지로서 인기 있는 곳이었거든. 아, 한강이에요? 한강. 아, 여름철만 되면 서울 시민의 반절은 한강을 갔다 오는 거야. 아, 한강으로 휴가를. 그럼 그럼. 한강은 예. 입장비가 없어. 아, 입장비요? 두 번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 네. 세 번째는 한강이 너무나도 넓은 거야. 아. 당시에. 그러니까 아주 편하거든. 네. 너나 없이 다 모이는 거야. 그렇군요. 근데 거기 가서 수영을 갔더니 다들
보찜 하나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야. 보찜, 보찜이요? 보찜. 지가 신발 있잖아요. 네. 자기가 입던 옷에다가 둘둘둘 몰아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아, 그러니까 물놀이에도 머리는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 깊은 수영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목만 내놓고 다녀야 되고 그럼 한 손으로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물속이니까 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데 아이스케이크가 먹고 싶어. 그거 진짜. 아이스케이크 오면 어, 케이크 부르고 예. 머리에서 지갑을 꺼내서 눈을 줬어. 가방이구나, 가방. 유창 선생님. 앞으로는 머리에다 이고 다니세요.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잖아. 네, 앞으로는 숙소를 잡으시면 돼요. 숙소를 잡고 편안하게 아, 여행 가셨으면 하고 네. 우리 선생님들의 잊지 못할 휴가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아, 박종섭 선생님. 제가 여름 휴가철만 되면 동료들과 함께 갔던 저의 최고 맛집이 있었어요. 아, 맛집. 아, 또 휴가할 때 먹을 거 빼놓을 맞아요. 수 없거든요. 그럼요. 강원도 예. 홍천강에 있는 모곡이라는 곳이었어요. 모곡? 네. 이 모곡은 물이 아주 맑고 장소가 넓었어요. 모래백사장입니다.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메기, 메기, 구구리, 또 기름종개 이런 이름도 이상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그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나뭇가지에 묶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긁으면 많이 잡히고. 야~ 잡혀요? 예. 그리고 이제 돌을, 큰 돌을 가지고 네. 돌을 콱 내리쳐요. 그러면 그 돌 밑에 있는 고기들이 기절해갖고 둥둥 떠오르면 아, 그냥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죽다가 잠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죽기 싫어가지고. 죽다가 잠을 잔다고. 그것뿐이 아니고 옷을 입고 이렇게 개울에 누워있으면 물고기들이 옷 속으로 들어오고 입 벌리고 있으면 입 속으로 어떤 데 들어와요. 아니 정말로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정도예요. 아무리 그래도 개들도 바보가 아닌데 입속으로. 그렇지. 고기 생리를 잘 모르시네. 물고기들이 개들도 뜨거우니까 그늘 찾아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물고기보다 모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실제 가면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매운 땀을 끓이는 거예요. 아, 철렵해서 먹는 거예요. 예, 철렵해서 먹는 걸 이제 매운 땀을 끓여서 네. 그걸서 이제 개울가에서 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지금같이 가스 버너나 이런 휴대용 이런 불 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을 군데군데 놓고 머리에 쓰고 간 솥이 있어요. 그걸 걸어놓고 삭동가지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떼요. 그러면 정말로 맛있는 박종섭의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아, 양념은 뭐가 들어가요? 그게? 양념도 실제는 없이 고추장 남은 거 갖다가 조금 넣고 물고기가 많으니까 그때는 누가 먹는지 어딘지 개눈 감추듯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는 다들 먹고 배 드러나서 배 두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피서법인데 선생님 네. 그때가 가끔 그리우시겠어요. 딱 지금 거진 40년이 지났는데 네. 입가에서 그 맛이 맴돌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잊지 못하고 가보고 싶은데 그 맛만 입에서 감돌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고기도 잡고 거기서 옆에서 취사도 하고 싶고 그러시겠지만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아닌가 싶고요. 또 선생님들의 피서지 이야기, 휴가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제가 60여 년 전 휴가지에서 첫사랑 만난 건데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첫사랑! 어? 어디예요, 장선우 선생님? 아, 제가 네. 19살 때, 네네. 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 네. 마지막 해라 배낭 하나 메고서 무작정 떠났어요. 네. 그 떠난 그곳이 어디냐면 덕적도였어요. 서해안 덕적도 아시죠?
섬 맨 끝 쪽에는 조그만 그 집 한 채가 있어서 네. 그 집에서 숙소를 정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집 딸이었어요. 큰 딸이었어요. 몇 살이었습니까? 그 소녀가 16살. 내가 19살. 첫눈에 뭔가 이렇게 좀 반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전기가 찌릿찌릿 뭐 이렇게 오빠 오빠 하면서 서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르길래 제가 서울 얘기를 뭐 남대 뭐 어디 뭐 얘기도 해주고 뭐 다 얘기를 여러 군데 해주니까 참 친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그 후로는 낮이면은 그 소녀가 나를 안내해가지고 해변가를 같이 거닐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밤이면은 예. 그 저 해변가 그 바다 그 바위가 있어요. 바다 위에서 둘이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어머.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 3박 4일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정이 들어가지고 제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 소녀는 뭐 그래가지고 잘 가요? 아니 그 소녀가 예. 저를 붙잡고 저도 서울로 같이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울면서 매달리는데 심지어 아이고 근데 아직 16살밖에 안 돼서 울면서 매달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오빠가 군대 제대하고 가서 3년만 기다려라. 그럼 3년 후에 널 데리고 올 테니 데려올 테니까 이야,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선생님 그럼 제대하고 찾아가셨어요? 3년 뒤에? 못 갔어요. 어머.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또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 일선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 약속을 못 지킨 게 항시 마음이 걸려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여름철이 돌아오면은 그 순진하고 아리따고 귀여웠던 그 소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네. 지금 덕적도를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맨 안쪽에 끝집. 끝집. 저쪽에. 어쩐지. 왜요? 칼을 달고 있더라고요. 칼을 달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온다고요. 아, 어머나. 그 오라버니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 소녀도 지금 이제 시니어가 다 됐어요. 어찌됐건 아직도 칼을 달고 있잖아. 시작하시던데요. 아직까지. 자, 최영철 선생님 굉장히 곤란해 하시니까 빨리 두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38년 전 여름 휴가 때일인데요. 우리 대천 해수욕장에 한번 놀러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리 지르고 손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도 저 보트 한번 타보자. 저게 뭐냐 하니까 저게 이름이 바나나 보트래. 비싼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타자 하고 타기로 했어. 그래서 막 튀었다가 막 휙 돌았다가 물살을 막 튀기고 와 소리 지르고 재밌어. 이래면서 막 즐겁게 네. 노는 순간 어느 순간에 딱 필름이 끊겼어요. 네? 내가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천장이 하얗더라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물어보니까 응급실 침대 미래를 보여.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해 여름 대천 해수욕장 휴가는 나 때문에 모두 망쳤어요. 와.